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국에 돌아온 박진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지 올린 것처럼 지금 외국에 있다가 추측만증이랑 또 이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치료하기 위해 왔고 어제부터 이제 치료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 허리 치료를 최대한 빡세게 해가지고 4월 중에 다시 이제 중앙아시아로 나가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 온 김에 여러분 혹시 저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방송 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인가 이렇게 찾아봤잖아요. 한국에서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많은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 여자다 하는 친구 있으면 또 친해지고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숙제 가자. 아 맞아, 서현이 진짜 유명해갖고 이제 야 만나자 해도 이제 걔 만나려면 돈 줘야 될 것 같은데. 서현이 이제 바빠가지고 합방할란가 모르겠다. 서현이 광고 찍고 다니더만. 잘나가 여러분. 전화 한번 해보자. 반나 어? 해볼까요? 뭐야? 월클. 아니요. 아 자다 일어나가지고. 너 지금 몇 시인데 자고 있어? 낮잠 잤어? 사람들이 너한테 전화해보래. 전화 이제 안 받을 것 같다고. 너 요즘 완전 유명해져서. 받아야죠. 야, 잠 깨서 미안하다. 더 이어서 자고 나중에 통화하자. 보셨죠? 여러분? 가로수길 몇 년 만에 왔는데 가로수길에서 한번 여자친구 한번 찾아볼게요.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몰라. 나 이번에 한국 돌면서 진짜 와 이 여자다 하는 사람 만날 수도 있어. 아니면은 내가 이제까지 만났던 친구 중에 다시 만났는데 이 여자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멋쟁이들 많다. 가로수길에 멋쟁이들 많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아, 네, 라이브 방송 진행 중입니다. 아, 저 방송 너무 잘. 아, 진짜로요? 어제도 밤에 일본편 나가요. 아, 어제 밤에 아 일본편으로 왔어요? 네. 이렇게 꼬아야 되네. 아, 가로수길 이렇게 와야 됐어. 아,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여기야? 제니 사진. 아, 여기 사람 좀 많네. 아, 여기가 포토존이야? 외국 사람들 오면 여기서 사진 찍을만 하네. 줄까지 서서 이렇게 하는 거라? 뭐 제니 브랜드예요? 저도 제니랑 한 컷 따볼게요. 이런 여자 만나면 어때요? 잘 어울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오케이. 어? 나왔는데 잠깐만.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절을 하시나요? 네. 혹시 여성분들도 절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봐 주실 수 있나요? 안 돼요. 아 왜 안 돼? 아니 여쭤만 주세요. 안 돼요. 아 절을 안 돼요? 아 그래요? 절을 하시나요? 아 감사합니다. 잘생겼네. 몇 살이세요? 아 고3이에요? 인생 폈다. 화이팅. 고3이 나를 알아? 아 나 이제 자신감이 올라요. 막 자신감이 오릅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몰랐어요. 아 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국으로 곧 들어갑니다. 아 예예예 예, 예.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네. 이야 아, 구독 중이시네요. 아이고 혹시 한번 안아드려도 될까요? 아예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아이고 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선배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봐봐 여러분, 우리 구독자 형님들 다 선배님들이셔. 여기서 여자 인지도를 하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봐봐 지금 여기 지금 커플 선배님도 여자분은 모르시는데 남자만 아셔. 벚꽃봐. 야 이걸 또 혼자 보네. 저기 남산타워네. 그치 저기 육산빌딩인가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호. 자, 가보자. 절을 하시나요? 어? 결혼한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축하받을 수도 있네. 자리 자체가, 그치? 어, 뭐야? 어, 이런 게 또 있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체 보셨어요? 네, 그냥 놀러 왔어요. 아, 그래요? 놀러 왔어요? 끝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였죠. 어, 100% 확신을 못했죠. 왜냐면 저는 이제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그쵸. 이런다니까 사람들이. 무조건이죠. 그래서 어, 저 사람이 진우 맞나 이 생각했죠. 네. 아,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린 친구들이네. 몇 살이세요? 15살이요. 15살이요? 네. 키가 몇이에요? 80이요. 15. 우리나라도 미래가 밝네. 15세 키가 80이네. 뭐 하고 싶어요 나중에? 아 축구선수예요? 아 진짜? 오. 자 제일 좋아하는 축구선수 누굽니까? 딱 한 명만 뽑아. 누가 제일 좋아? 김병지. 아 김병지 좋아해? 자 그리고 또 누구 좋아하세요?
이천수. 이천수 좋아해? 누구 좋아해? 안정환, 안정환. 안정환 좋아해? 네. 오케이. 하여튼 우리 친구들 화이팅 하세요. 네. 친구 뭐예요? 그래도 박진호 치세요. 구독하겠습니다. 안녕! 화이팅 우리 친구들! 나 이거 처음 봤어. 와. 프로 이렇게 하는구나.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네. 틀리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8. 18살이시고. 자, 혹시 저를 네. 본 적 있으신가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시네. 맞죠? 유튜브 이런 걸 아예 안 보시는 분들이네. 아, 근데 이름을 알려주시면 알 수 있어요. 아, 이름을 알려주면요? 저는 박진우라고 하는데요. 혹시 한번 유튜브 한번 쳐보실래요? 봤을 수도 있어요. 그 제가 해외에서 네. 예, 또 이렇게 그 뭔가 알 것 같. 뭔가 알 것 같으세요? 예, 약간. 예. 아. 그런 데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쇼츠나 이렇게 내려다 보면 몇 번씩. 저를 본 적 있나요? 한두 번 본 적 있어요? 네. 오, 그러시구나. 그 볼 때마다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재밌겠다. 아니, 여행 다니시니까. 제가 이제 그 구독자가 다 남자여가지고 혹시 여성분들도 알까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잘생겼어요. 아, 아니. 우리 친구들은 나중에 뭐 하고 싶으세요? 꿈이 없어요. 그것 또한 좋다. 아직은 좋다. 아, 하여튼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진짜로요? 네, 인사 한번 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짧아요, 그래서. 아, 진짜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으로 왔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네. 아, 그럼요, 그럼요. 저 한국 오셨다는 그것도 봤어요. 아, 그것도 봤어요? 네네네. 아, 진짜로요? 네. 그, 몸 안 좋으셔서. 아, 허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여자친구분. 네네네. 부럽다. 이쁜 사랑하세요? 물을 뿌려? 뭐야? 분수쇼가. 끝났다. 저 물을 왜 뿌려요? 강이 뜨거워서 물을 뿌린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저는 지금 강남역에 나와 있습니다. 좀 돌아다니면서 밥을 조금 먹든지 하면서 여자친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근데 여러분 이제 올해에는 눈이 이제 트였어요. 이제까지는 진짜 친구의 그런 느낌을 이렇게 다 이렇게 찾았었는데 이제부터는 진짜 내가 끼고 싶은 그런 사람은 나는 찾을 거야. 사귀고 서로 알아가고 결혼해야죠. 안녕하세요. 지훈씨.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안녕하세요. 야, 염소 보네 잠깐. 안녕하십니까. 아, 멋있어.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선배님. 예, 예.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구독자 형님들 진짜 다 진짜 선배님들이시네. 와, 박진우상.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진짜 생겼다 선배님. 진짜 멋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만 하실래요 선배님? 안녕. 아,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선배님. 여자는 한 명도 모르는데. 남자 선배님들만. 지독하게 남자들만 하네. 지독하게. 안녕하세요.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전 항상 조심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남자들. 남자 그만! 와, 벌써부터 사람 많은 거 봐봐. 근데 확실히 다르다. 나 지금 셀피 모드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여자들 다 이러고 가. 특히 강남역이라 지나가는 여자들 다 이러고 가요. 나도 적응 안 되는 중 지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몇 개 되세요? 네. 몇 살이세요? 저 27살이요. 27살이요? 네. 뭐 회사 다니세요? 차. 저 네. 아니, 지금 간호사예요, 간호사. 아, 간호사를 하고 있어요? 네. 남자 간호사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다? 네. 일단 그럼 뭐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이제 여자랑 같이 있으니까. 네. 그럼 안 좋은 점은 뭡니까? 기가 빨리죠. 아, 기가 좀 빨린다? 네. 하여튼 항상 행복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우 맞으세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혹시 저를 아시... 사람이에요. 아, 일본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아, 몇고 데스까? 저 히도리네. 노사한테는. 아, sorry. Sorry. I can't. Are you alone? 네. 아, 혼자 여행 중이야. 아, 그랬구나. 잠시만요. 일본 친구를 일단 만났거든요. 혼자서 술 마시면서 밥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아, 혼자서 술 먹으면서 밥 먹을 곳. 이빠이 데스. 에? 이빠이. 네모. 히토리. 히토리. 하이크시. 그러면은 잠깐만. 저도 아직 밥을 안 먹었는데 같이 밥 먹을까요? 네. 유튜버 데스. 유튜버. 어, 진우 데스. 이 데스가. 아, 괜찮습니까? 이끼 마쇼. 이끼 마쇼. 아, 혼자였어? 잠깐만. 그러면 혹시 이거 라이바이신 데스. 아, 유튜버 데스.
진우. 사라. 사라. 사라 짱. 안녕하세요.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1번 친구인데 여러분, 이 친구 혼자 밥 먹기가 좀 부끄럽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 예, 진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 사줘야 돼 여러분 1번 친구한테? 좋아하는 음식 두 가지만 알려주세요. 아, 삼겹살이랑 치킨. 그래, 삼겹살은. 삼겹살은. 오케이, 가자. 근데 잠깐만, 오늘 도착했습니까? 오늘 도착했고. 이런 인연이 있나? 난 사이 됐을까? 니쥬. 니쥬.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왜 한국에 혼자 여행 왔습니까? 저희 한국 눈이 있었는데. 눈빛 뭐야? 야바이. 야바이. 눈빛이 너무 야바이한데요? 한국에 빨리 가고 싶었었는데 친구 중에 이렇게 한국에 올 수 있는 친구가 없었대요, 여러분. 아, 가나시요. 가나시. 가나시네. 아, 가나시네. 며칠 동안 한국에서 여행합니까? 저는 해외에서 주로 지내지만 한국에 온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합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학생입니까? 아, 학생이고 4박 5일로 여행 왔고 서울에만 지낼 계획입니까? 다른 데 안 가고 서울에만? 당신의 계획을 먼저 말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뭐 남은 거를 추천을 해주지. 한 마리 나니 먹으면 내가 이제가 명동. 아, 명동. 네. 아, 경복궁. 아, 그는? 경복궁? 아, 그거 좋아해요, 여러분. 시장. 아, 광장시장. 아, 남산타워. 아, 망원시장이 더 좋아. 아, 망원시장. 일본 어느 도시에서 왔습니까? 오사카노 토나리, 와카야마. 와카야마? 와카야마. 와카야마. 와카야마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오사카. 아, 오사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혼자 여행이라 외롭고 심심하겠지만 제가 당신에게 작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남자친구가 있습니까? 아, 와, 네. 와. 왜 없어 남자친구가? 왜 남자친구가 없습니까? 아, 만남이 없었대. 여기요, 세 분이. 그곳에 서서 어디로 갈지 고민 중이었습니까? 아, 잘 만났네. 나도 마침 배가 고팠는데 우리는 잘 만났습니다. 완전 잘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는 올해 일본에 가면 오사카에 갈 계획이 여행 유효고. 오사카에 갈 때 또 연락해서 우리 만나자. 괜찮습니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기와 함께 냉면을 먹으면 맛있습니다. 같이 이쇼니 그렇게 마, 이게 한국이다. 어디 대학교에서는 무엇을 전공하고 있습니까? 시위생사야. 어쩐지 치열이 엄청 가지런하더라. 내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치위생이 여러분 인기가 엄청 많다고 들었어. 방금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랑 같이 밥 먹어가지고 기쁘다고.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잖아요. 되게 확실히 귀엽다. 오랜만에 느낀다, 일본 여자 이렇게 귀여운 거. 오늘 당신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내일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 안녕하세요. 우리 시바견 그 인형 주신 분 있잖아요. 그분
네, 한번 뜯어보시면. 아, 뜯어보라고요? 네. 오, 우와, 귀여워. 시바견이네요? 우와, 하게 더 있어요? 네, 우와! 감사합니다. 맛있게요. 네네. 어, 괜찮고. 네! 가와이. 가와이. 동전 지갑이네요, 여러분. 어, 어 가방에 싸다. 야외자리 있습니다. 난 일본 친구들 이것도 귀여워. 우리는 아 아니요 이건 아, 한국 남자 배우가 주인공인 드라마가 유명했습니까? 아 주지. I love you. 아 I love you. 미네타. 아 미네타 봤어? 저 하와이. 아 나, 재밌어? 아니. 그 드라마로 인해서 한국 남자의 인기가 조금 올라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민나 한국 이제 일본어가 하와이 이제 아니 아니다. 이번이 처음입니까? 해외 여행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잘했어요. 남자를 조심하십시오. 네. 투자 후에 당신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노래방, 가라오케를 간다라든지 아니면 스티커 사진, 사진. 뭐 아~ 사진 찍으러 가거나 이렇게 뭐 많이 하죠. 아니면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러면은 밥 먹고 가라오케 가자. 아, 일해야 되지 않냐, 이번에. 그래도 이렇게 만났는데 밥만 먹고 헤어지기는 아쉬우니까 노래방에 가서 30분만 같이 노래를 부르자. 내 걱정을 이렇게 해준 거네. 오케이, 오케이. 이곳에서 젊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연락처를 많이 물어봅니다. 남바 여기서 엄청해. 남바 이빨이 되었어. 뭐야? 저것을 읽어주세요. 에이고데? 아 이거 사티왕. 사티원이라고 해요 여러분. 일본 사티원. 마스키. 아니. 일본의 발음과 한국의 발음이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아니? 마크도. 마크도날드. 네. 사진 하나. 아예. 네네네. 아 괜찮습니다. 조또마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도쿄에 갔을 때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기대감이 닿고. 나는 니혼지. 아 니혼지. 아 모르나 보다. 이 사람은 예쁜 남자입니다. 일본에서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싫어. 아 모르나 보구나. 만화장을 하시고. 아 만화장 물어볼까? 일본에서 영화 배우를 하고 있는 친구를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를 알고 있습니까? 아 만화. 알아? 오 만화를 알아? 만화를 도모다치? 도모다치요? 만화를 하네. 이 오빠요. 아 그냥 네. 아 그냥 이 정도예요 여러분. 네. 아니 마리골드 오네가시마스. 아 진짜 듣고 싶었어요. 마리골드 오네가시마스. 大丈夫ですか?あ、大丈夫ですか?恥ずかしい、めっちゃ。でも。あ、も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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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
고지소 사마드시다가 잘 먹었습니다. 아, 오츠카레 사마. 오츠카레 사마. 네, 오츠카레 사마드시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아, 자, 사진 있어요? 아, 사진 찍자고? 그래. 자, 그리고 라인으로 연락합시다. 하이. 하이. 재밌게 놀고 숙소에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이. 하이. 알았지? 안녕. 맞다네. 맞다네. 감사합니다. 맞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